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상입니다. 오늘은 되게 좀 신기한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진주에서 거대한 당나무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발견됐다는 게 참 재밌어가지고 숨겨져 있다는 얘기인가. 한번 볼게요.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 3층 높이에 거대 당나무가 발견됐다. 근데 이 나무는 생육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서 이식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죠? 수령이 60년 정도 됐다고 나와 있네요. 높이는 8.5, 둘레가 무려 165cm. 야, 허리가 굵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당나무는 높이 8.5m, 그다음에 가슴 높이 둘레가 165cm에 달한다. 그래서 산림과학원이 당나무의 우량 품종 육성을 위해서 전국의 우수 품종을 수집하다가 발견한 이 나무는 수령 20년생으로 추정된다. 근데 여러분 이 장소를 보니까 이거 뭐 폐가 같은 건가요? 여기 옆에? 여기. 그죠? 마당 같은 데서 발견된 것 같은데 이렇게 담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발견 그동안 못 봤던 것 같죠? 그죠? 이런 데서 잘도 자랐네요. 그죠? 나무는 지상 30cm 부위에서 3개의 가지로 나뉘었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구루터기의 둘레는 250cm 이상이다. 이 아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나무의 평균 높이가 3m 안팎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네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당나무가 보고된 사례는 거의 없대요. 그래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다만 나무의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줄기 바깥쪽과 안쪽 일부가 썩었다. 그래서 생육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같은 게 좀 나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환경을 보면 어쨌든 이렇게 뭐 폐가 같은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것 같고 생애 상태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에 분포하고요. 우리나라 경우 충청 이남의 표고 100에서 700m에 사생하는 것이다. 좀 따뜻한 데서 자라는 것 같고요. 네. 당나무는 한지를 만드는 나무로 유명하다. 아, 그렇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더라. 당나무 공예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한지 공예. 그래서 8세기 중엽 간행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원료가 당나무라고 알려진 만큼 종이의 원료로 사용된 시기는 삼국시대 이전부터이다. 펄프를 만드는 데 썼다. 그런가. 그래서 한지 산업이 사양화되고 있어서 당나무 재배 농가가 많지 않지만 의령, 전주, 원주 등에서는 지역 특산품으로 활용하거나 산업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참. 이게 되게 귀중한 나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한지를 만드는 데 썼다. 네. 그래서 산림 바이오 소재 연구소장인 손영모 소장은 이번에 발견된 당나무는 지금의 상태로는 장기적인 생육 존립이 불투명하다. 네. 지금 보니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른 데로 옮겨 심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해요. 그죠? 환경이. 네. 자, 근데 되게 재밌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전통 한지의 원료라는 상징성과 희귀한 거대목인 만큼 다른 곳으로 이식해서 또는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 보호수라고 해서 그죠? 큰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해가지고 잘 보호하죠. 시나 뭐 이런 데서. 우리 강진 저기 그 어디지? 강진의 저기 청자 박물관 근처에 400년인가 500년 된 푸조나무가 있는데 엄청 크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장엄하고 그걸 볼 때마다 경외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나무도 이렇게 큰 거는 드물다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 좀 그거 해야 되겠다. 잘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뭐 종이 만든다고 자르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죠, 이거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재밌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였어요. 예. 그리고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